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주 스노클링 성지인 황우지 선녀탕과 외돌개 편입니다. 주차는 외돌개 주차장에 하시는데 공영 주차장은 무료이고 사설 주차장은 종일 2,000원입니다. 외돌개는 돌이 홀로 서 있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외돌개는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포토 스팟이죠. 원래 7코스의 시작점이기도 하답니다. 범성과 중문의 주상절리도 조망됩니다. 중문의 주상절리가 조망됩니다. 돌담미 꽃들이 이쁘군요. 올레길 방향 표시를 물고기 디자인으로 이쁘게 만들었네요. 범섬이 안개 속에서 빼꼼히 나왔네요. 외돌개에서 황우지 선녀탕으로 이동합니다. 서귀포 문섬이 보이네요. 스쿠버 다이빙 성지죠.
황우지 해변이 조망됩니다. 멀리 서귀포 세영교도 조망됩니다. 황우지 선녀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주 스노클링 성지인 황우지 선녀탕으로 가봅니다. 스노클링 장비가 없어도 입구에 있는 이 카페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샤워도 가능하답니다. 황우지 선녀탕 입구입니다. 계단이 무척 가파릅니다. 조심하세요. 앞쪽 웅덩이는 수심이 얕고 뒤쪽 웅덩이는 수심이 2에서 3m 정도입니다. 파도가 없고 물이 잔잔해 스노클링하기 최적입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